챕터 3. 군의 통합 설비 설계. 합격을 다지는 예상 문제입니다. 문제 1번. 동기식 광 전송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1. STM-1 신호를 기본 신호 단위로 하여 그 배수로서 고 계위 신호인 STM-N 신호를 형성하는 장비이다. 2. 간단히 다중 처리가 가능하므로 경제적인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다. 3. PDH처럼 단계적인 다중 방식을 사용하므로 중간 단계 다중화에서 오버헤드가 불필요하다. 4. 기존의 모든 통신망 통합이 가능하여 장거리 통신이 가능하고 단일 표준의 망 구성을 할수 있다. 문제 1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광 전송 시스템, 옵티컬 트랜스미션 시스템, 광 단국 장치 간의 모든 전송 매체 및 장치를 포함하는 시스템입니다. SDH와 소넷은 광 매체상에서 동기식 데이터 전송을 하기 위한 표준 기술로 국제적으로 동등한 표준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두 기술 모두 전통적인 PDH 장비에 비해 더 빠르면서도 비용은 적게 드는 네트워크 접속 방법입니다. 간단히 PDH와 SDH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동기화 방법은 PDH는 비트 스터핑이고 SDH는 포인터입니다. 최소 동기화 단위로 PDH는 비트, SDH는 바이트. 오버헤드 사용은 PDH는 매 단계 새로운 오버헤드 첨가하고 SDH는 STM-1 이후 오버헤드 추가 없습니다. 적합성은 PDH는 포인트 투 포인트 환경이며 SDH는 네트워크 환경입니다. 문제 1번. 동기식 광 전송 시스템에 대한 설명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답은 3. PDH처럼 단계적인 다중 방식을 사용하므로 중간 단계 다중화에서 오버헤드가 불필요하다입니다. 문제 2번. 다음 중 메시지 전송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통보 전송. 2. 발신 메시지 정보. 3. 우선도 지정. 4. 비밀도 표시. 문제 2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메시지 처리 시스템 MHS. 메시지 핸들링 시스템. 컴퓨터를 통해 이용자가 보내고자 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전송하며 수신자의 요구 사항에 따라 메시지를 전달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서비스 구분으로서는 배달 서비스는 동시 통신, 지연 배달, 우선순위 지정 등에 있습니다. 서로 다른 기종 터미널 간 서비스는 정보 변환, 프로토콜 변환 등이 있습니다. 정보 검색 서비스로는 메시지 파일 검색, 전자 게시판 등이 있습니다. 사소한 서비스를 또한 제공합니다. 문제 2번, 메시지 전송 서비스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 비밀도 표시입니다. 문제 3번. 다음 중 광대역 통합망 BCN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음성, 데이터, 유무선, 통신, 방송 융합형 서비스를 언제 어디서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 통합망. 2. 다양한 서비스를 용이하게 개발해
제공할 수 있는 개방형 플랫폼 기반의 통신망. 3. 보안, 품질 보장, IP 버전 6가 지원되는 통신망. 4. 특정 네트워크 및 단말을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끊임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원하는 통신망. 문제 3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광대역 통합망 BCN, 브로드밴드 컨버전스 네트워크입니다. BCN은 다양한 서비스를 단말에 구애받지 않고 끊김이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서비스 환경을 제공하는 통신 기술입니다. 특징으로는 통합 네트워크에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표준화된 개방형 네트워크 구조입니다. 패킷 기반의 유무선 방송 멀티미디어 통합 네트워크입니다. 운영 비용 및 투자비가 최소화됩니다. 문제 3번. 광대역 통합망의 특성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4. 특정 네트워크 및 단말을 사용하여 다양한 서비스를 끊어짐없이 이용할 수 있는 유비쿼터스 환경을 지원하는 통신망입니다. 문제 4번. 광전송 시스템에서 전송 신호와 간섭을 유발시키는 역반사 잡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1. 광감쇄기. 2. 광서큘레이터. 3. 광커플러. 4. 광아이솔레이터. 문제 4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광전송 시스템에 대해서 각 기능에 따른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감쇄기. 광통신에 사용되는 빛의 세기를 일정한 간격 혹은 연속적으로 줄여줍니다. 광 서큘레이터. 입출력되는 광 신호의 진행 방향을 적절히 전환시켜주는 기능을 갖습니다. 광 커플러. 광 섬유로부터 광 신호를 분기하거나 결합하는 광 수동 소자입니다. 광 아이솔레이터. 광이 한쪽 방향으로만 진행이 되도록 하는 광소자입니다. 반사로 인해 전송 효율이 저하되는 것을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주로 원거리 통신에서 발생하는 반사광이 레이저나 광 증폭기와 같은 장치의 안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 사용됩니다. 문제 4. 광전송 시스템의 전송 신호와 간섭을 유발시키는 역반사 잡음을 방지하기 위한 것은 답은 4. 광 아이솔레이터입니다. 문제 5번.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내망을 설치하여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는 1. PBX 2. IP PBX 3. ISDN PBX 4. Solo PBX 문제 5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PBX는 Private Branch Exchange 사설 전화 교환기입니다. 회사나 기업 내에서 사용되는 전화 교환 시스템으로 일정 수의 외부 전화 회선을 내부 사용자들 간에 자동으로 연결하여 내선 전화 통화를 관리하고 운영하는 시스템입니다. IPPBX, Internet Protocol Private Branch Exchange, 인터넷 기반의 국내 교환기를 의미합니다. 단순 음성 통화만 가능했던 기존의 PBX와는 달리 IP PBX는 사내 랜과
통합하여 유지 보수가 간단하고 구성 정비가 간단하여 설치 공간이 절약되며 인터넷 기반으로 기존 기업의 다양한 어플리케이션과의 통합이 유리합니다. 문제 5번. 사무실에서 인터넷 구내망을 설치하여 음성전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설비는? 답은 2번. IPPBX입니다. 문제 6번. 트래픽 단위에서 180HCS는 몇 얼랑인가? 1. 3얼랑. 2. 4얼랑. 3. 5얼랑. 4. 6얼랑. 문제 6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트래픽 단위, 얼랑, 호가 하나의 회선과 교환기를 1시간 동안 사용했을 때의 호량을 1얼랑이라고 합니다. HCS는 100 call seconds로서 호가 1개의 전화 회선과 교환기기를 100초 동안 사용했을 때의 호량을 1HCS라고 합니다. 즉, 1얼랑은 36HCS가 되며 1HCS는 36분의 1얼랑으로서 180HCS는 5얼랑이 됩니다. 문제 6번. 트래픽 단위에서 180HCS는 몇 얼랑인가?의 답은 3, 5얼랑입니다. 문제 7번. 다음은 ADSL의 변조 방식인 DMT와 CAP 방식을 비교한 것입니다. CAP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각 단위 채널이 제공하는 속도에 한계가 있어 지연 속도가 크다. 2. 전력 소모가 크며 열이 많이 발생한다. 3. 각 채널별로 변조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빠른 속도를 제공한다. 4.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 문제 7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CAP은 Carrierless Amplitude Phase입니다. 설명으로 두 개의 기재대역 신호를 인 페이지와 쿼드러처 페이지 필터를 통해 통과 대역의 스펙트럼을 성형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알고리즘이 간단하여 칩 구성이 단순하고 설계가 용이합니다. 여러 종류의 XDSL에 적용됩니다. 저전력을 소모합니다. 하지만 데이터 손실이 많습니다. DMT, Discrete Multi-Tone Modulation, Multi-QAM 변조 방식으로 사용 주파수 대역을 고속 풀이에 변환하여 여러 개의 부채널 주파수별로 각각 데이터를 변조하여 전송하는 방식입니다. 다양한 속도를 지원합니다. 잡음 억제 기능이 있습니다. 간섭 현상이 캡 보다 양호합니다. 주파수 대역별 변조로 칩셋이 비쌉니다. 또한 에러 체크가 복잡합니다. 문제 7번. ADSL의 변조 방식인 DMT와 CAP 방식을 비교한 것이다. CAP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은 4번. 가격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다입니다. 문제 8번. 다음 중 메시지 통신 시스템 MHS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유저 에이전트. 2. 메시지 트랜스퍼 에이전트. 3. 메시지 스토어. 4. 코덱. 문제 8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MHS, 메시지 핸들링 시스템. 컴퓨터를 통해 이용자가 보내고 싶은 정보를 직접 전송하고 이용자의 요구 조건에 따라서 수신측에 보내는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서로 다른 전자메일 시스템 간의 상호 접속과 텔레마틱 서비스와의 다양한 접속을 위해 CCITT가 제정한 이메일 시스템 표준입니다. MHS 구성 요소. 구성 요소로서는 메시지 저장 장치, 사용자 에이전트, 메시지 전송 에이전트, 접근 장치가 있습니다. 메시지 저장 장치는 메일 서버의 일부로서 사용자들의 전자메일 메시지를 저장하는 공간이고, 메시지의 검색 및 저장을 가능하게 하며 사서함 등의 기능을 제공합니다. 사용자 에이전트는 이용자로부터 의뢰된 메시지를 MTA로 발신합니다. 사용자가 전자메일을 작성하고 읽을 수 있는 인터페이스입니다. 메시지 전송 에이전트. 메일 서버 간에 메일을 전송하고 중개하는 역할입니다. 메시지의 전송 및 중개, 그리고 코드 변환 등의 기능이 있습니다. 접근 장치. 사용자가 메시지 통신 시스템에 접근하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나 모듈입니다. 문제 8번. 메시지 통신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답은 4, 코덱입니다. 문제 9번. 다음 중 파장 분할 다중 방식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광 코어의 수를 줄일 수 있다. 2. 광 수동 소저만으로 구성이 가능하다. 3. 양방향 전송이 불가능하다. 4. 전송 거리가 TDM 방식보다 더 길다. 문제 9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WDM은 Wavelength Division Multiplexing으로 다수 채널을 각각의 파장에 할당한 뒤 다수 파장을 한 가닥의 광섬유로 동시에 전송하는 기술로서 통신 용량과 속도를 향상시켜주는 광 전송 방식입니다. 각각의 WDM에 대한 특징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역폭 확장. 여러 개의 광 파장을 사용하여 단일 광섬유 케이블을 다중화함으로 전체 통신 대역폭을 확장하는 데 기여합니다. 용량 증가. 각광 파장의 다수 데이터 스트림을 동시에 전송할 수 있으므로 전송 용량을 증가시킵니다. 멀티플렉싱. 여러 개의 서로 다른 데이터 스트림을 하나의 광섬유로 통합하여 여러 개의 독립적인 통신 채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동시에 전송합니다. 서로 간 간섭 없음. 각광 파장은 서로 독립적이며 서로 간 간섭이 없기 때문에 다양한 서비스를 동시에 전송하더라도 안정적이고 신뢰성이 있습니다. 경제적 효율성. 하나의 광섬유를 활용하여 여러 개의 독립적인 통신 채널을 구축함으로 광섬유 인프라의 활용도가 높고 양방향 전송이 가능합니다. 장거리 통신. DWDM 기술을 활용하여 광 파장 간격을 좁게 설정함으로써 더 많은 광 파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고 장거리 전송에 적합합니다. 문제 9번.
파장 분할 방식에 대한 특징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답은 3, 양방향 전송이 불가능하다입니다. 문제 10번. 다음 중 전송 속도가 가장 빠른 디지털 가입자 회선 방식은? 1. VDSL 2. SDSL 3. ADSL 4. HDSL 문제 10번에 대한 이론 및 풀이입니다. XDSL, X-Digital Subscriber 종류 및 특징. XDSL은 전화선을 이용하여 초고속 데이터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가입자 회선으로 ADSL, VDSL, SDSL, HDSL 등이 있습니다. ADSL은 변조 방식이 DMT 캡이고 최대 거리 5.4km, 하향 속도는 160kbps에서 9mbps, 사행 속도는 2에서 768kbps입니다. VDSL 변조 방식은 DMT와 캡이 있으며 최대 1.4km까지 전송되고 하향 속도는 1.3에서 52Mbps까지입니다. 상향 속도는 3Mbps입니다. SDSL 변조 방식으로 DMT와 캡이 있으며 최대 3.6km까지 전송 가능하고 상하향 속도가 160kbps에서 2.048Mbps까지입니다. HDSL 변조 방식으로 EB1Q 방식과 캡 방식이 있습니다. 최대 5.4km까지 가능하며 상향, 하향 속도는 1.5에서 2.048Mbps까지입니다. 문제 10번. 전송 속도가 가장 빠른 디지털 가입자 회선 방식은 답은 1, VDSL입니다.